안녕하세요. 전학생입니다. 새우품 찾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핸드만 보면은 바로 헬로 카펫 그리고 터닝맥 카드 그리고 옥토넛 전나과 실물 갖고 놀 수 있는 곳인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야 여기는 옥토넛 이게 뭐지? 개구리 장갑 붕붕 옥토넛을 태워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얘도 다닐 수 있어요. 두 대가 같이 갈 수 있네요. 와 오, 여기는, 여기는 에이스에요. 처음 나온 카봇. 우와. 이거 할 줄 알아요? 알아요? 해봐요. 몰라요? 잡는 법은 몰라요. 몰라요? 그럼 내가 해야지. 자, 이건요? 아, 내가 이걸 촬영해야 돼서 못하겠네. 자, 산타페 에이스. 자, 산타페 에이스는요, 이렇게, 산타페에서 에이스로 변신하는데, 얼굴이 되게 사악하게 생겼네요. 현대차 산타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자, 다리도 이렇게 팍 벌려서 할 수 있는데, 역시 카봇의 문제점이 역시 관절이죠. 관절이 아 거지 같네요. 네, 관절이 클립 관절이긴 한데 역시 별로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네, 엄청 엉성합니다 관절이. 자 그리고 이렇게인가? 이렇게 해서 팔을 이렇게 접었다 필 수 있고 손도 이렇게 넣었다가 뺄 수 있는데 글쎄요 어깨도 되게 약간 부실하고 클립 관절이긴 한데 어깨가 되게 부실하네요. 그리고 머리는 머리는 돌아가는구나. 머리는 이렇게 돌아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오액. 허리는 돌아가나? 아, 허리는 안 돌아가고요. 다리만 이렇게 양쪽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무릎도 이렇게 꿇힐 수 있는데 클립 관절이란 게 좀 낮긴 해도 클립 관절 자체의 강도가 조금 덜한 편이네요. 여기 이렇게 허벅지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허벅지도 돌릴 수 있고 답답해. 자 그리고 자, 발목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대로 자동차를 한번 변신해 볼까요? 트랜스폼! 여러분 지금 최초로 한 손으로 하는 변신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거구나. 오,
한톤이라도 변신 잘 시킨다. 역시 장난 관계야. 이것이 바로 산타 베이스. 10m 안 되지? 여기다가 이렇게 됐다. 우와, 변신했다. 산타 베이스. 우와, 실제 산타페랑 많이 닮았는데요. 오, 붕, 붕, 붕. 오, 산타 베이스. 오, 좋아요. 상당히, 오히려 비클 모드가 훨씬 낫네요. 자동차 모드가 훨씬 낫고, 굴리고 갖고 노는 것도 괜찮은 정도예요.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윙라이온. 윙라이온 실물은 처음 보네요. 윙라이온인데, 약간 강아지 같잖아요? 아이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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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오, 윙라임의 모습인데 뭔가 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자, 윙라임의 모습 여기서 어떻게 변신하면 될까요? 자, 변신하자. 변신. 웹. 우악. 오. 자, 여러분 채트로 지금 한 손 변신하기를 보고 계십니다. 오, 됐다. 그리고 날개를 접어서 내려주고, 날개를 접어서 내려주고, 이것도 내려주고, 이것도 내려주고,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변신 완료. 우와, 이게 바로 윙라이온. 실물 변신이야. 우와. 오, 근데 뒤에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뒤에 뭐가 빠졌네. 윙라이온 실물 변신. 여러분, 한 손으로도 이렇게 변신 잘하는 사람 봤어요? 우와, 역시 정력강제. 우와, 짱이다. 우와, 이거 아래 윙라이온군요. 이렇게 비클 모드로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얘는 자꾸 빠져. 설계사 미스 같네요. 아니면 꼬마 친구들이 갖고 놀다가 부러뜨려둔 느낌. 자, 여기서 여기를 건드려주면요 자동 변신해요. 보세요. 예? 오. 다시 한번 볼까? 원래 더, 잠깐 기다려. 어이, 기다려. 자, 여기서, 여기를 뒤를 건드려주면요. 알아서 변신을, 자동 변신을 이렇게, 짠! 우와, 윙라이온이다. 우와. 윙라이온 변신. 윙라이온 변신. 우와, 윙라이온 상당히 크네요. 터닝메커 치고는 제법인데. 근데 되게 엉성하네 이런거. 에이, 우쭈쭈쭈쭈쭈쭈쭈. 아이, 이쁘다. 우쭈쭈쭈쭈쭈쭈. 아유,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아유, 귀여워라. 좋아요. 이렇게 윙라이온 변신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에반킹. 우와, 에반킹이다. 에반킹 엄청 크네. 에반킹 머리가 낫지? 가습한 여름 같던데?
기억이 되는 줄 알아? 어, 열렸다. 어, 어, 그러네. 자, 우선은 자동차로 펜싱. 자동차로 펜싱 할게요. 펜싱. 자동차로 이렇게 펜싱. 오, 됐다. 우와, 엄청 크다. 이게 바로 에반 자동차. 우와, 엄청난 트레일러네요. 우와, 멋있다. 아빠 여기 손 있다? 엄청나게 커요.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큰데요? 제 머리통만 한데? 우와, 어, 좋아요. 자, 이제 한번 변신해볼게요. 변신. 한 손으로 변신하기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 돌리고요. 팔을 내려주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줘요.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주고 옆으로 빼준 다음에, 어, 뭐야? 얘는 뭐야? 뭔 소리가? 자, 그리고 이걸 빼주고 이렇게 탁 해준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탁 해준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자, 다리를 쭉 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자, 발을 이렇게, 아이고 뭐가 날아간다. 짠, 이렇게 세웠고요. 아, 얘, 얘 여기네. 여기 뚜껑이네. 뚜껑을 이렇게 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어, 여기 이렇게 열면요, 머리가 나와요. 짠. 우와, 이게 바로 에반킹이냐. 우와, 크다. 다리가 왜 이렇게 짧지?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 다리가 더 길어지면 게 없네. 우와, 이게 에반킹이구나. 엄청나게 크다. 우와, 아, 다리도 이거 내려줘야 되나. 어, 에반킹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에반킹이요. 엄청나게 크네요. 윙라이온보다도 훨씬 큰데요. 우와, 실화냐. 우와, 에반킹 엄청 크다. 여기에 터니멜 카드가 다섯, 아홉 개나 들어가는구나. 우와, 에반킹. 어, 얼굴은 에반 그대로네요. 오, 좋아요. 우와, 크다. 마음에 든다. 자, 어디다가 넣을 수 있냐면요, 여기 가슴 편에 넣으면 여기다가, 어, 한 개, 두 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다도 넣을 수 있고, 그냥 빠져버리네. 역시, 우리의 친구, 손 넣었고. 이렇게 여기다도 넣을 수 있고, 여기다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는 발사할 수 있어요, 터닝카를. 아, 여기 누가 이렇게 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네. 어떤 꼬마 친구가 그랬나봐요. 응, 됐다. 자, 이게 바로 에반 킹. 자, 이렇게 갖고 놀아봤어요. 우와, 트랜스폼. 자, 여기 산타 페이스도 변신, 다시 변신해서 짠짠. 짜잔, 짠짠짠. 짜잔, 짠짠짠. 우와.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손을 하는 이유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한 손은 지금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한 손을 하는 겁니다. 자, 다리를. 그렇지. 그렇지. 우와, 잘한다. 아유, 역시
이게 바로 산타페 에이스. 되게 엉성하네. 이거를 5만원씩 주고 4만 몇천원씩 주고 판단 말이냐? 실화냐? 아휴. 카봇 와라. 어, 이건 마이크로 카봇이잖아. 이름이 뭐지? 우와, 멋진 스타렉스잖아. 어, 스타렉스면 댄디인가? 오, 변신. 한 손으로 변신하기. 우와, 저기다. 한 손으로 변신 잘하네. 우와, 변신했다. 이것이 바로 스타렉스 댄디인가요? 우와. 엄청 조그맣다. 우와, 엄청 멋있잖아. 이것이 바로 에반킨과 친구들. 우와. 자, 이렇게 옥토넛하고 스타렉스 댄디 그리고 에반킨, 여기 윙라이온, 산타페 에이스, 또 옥토넛, 이렇게 가지고 재밌게 변신놀이 해봤어요. 이곳 어딜까요? 바로 홈플러스 놀이점이에요. 필요하시면 이곳에 오셔서 재밌게 갖고 와보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